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램 기존에 사용하던 삼성 시금치에서 처음으로 사본 XMP 램이에요. 또 램 8기가짜리 2개 3400클럭. 사람들은 보통 3200클럭을 쓰는데 3000클럭이면 좀 낮은가 싶어서 3400클럭으로 샀어요. 또 램 8기가짜리 2개 4000클럭. 요 두 녀석이 오버를 해도 3500클럭을 넘지 않아서 아예 4000클럭을 사자 해서 이 녀석으로 왔어요. 또 램 이 녀석 LED가 화이트밖에 안 나와서 RGB가 나오면 어떨까 해서 구입을 했어요. 비다이긴 비다이였는데 뭐 수율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 램 16기가 2개 총 32기가 3000클럭. 프리미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16기가로는 충당이 안 됐어요. 또 램 지금 현재 메인 컴퓨터에 쓰고 있는 램인데요, 이 녀석이 3400클럭까지 들어가길래 이 녀석을 또 새로 사서 3400클럭 64기가로 만들어보자 해서 샀는데, 하지만 불만인 게 하나 있죠. 4000클럭에 8기가짜리 두 개를 고르자니 프리미어 속도가 걱정되고, 그렇다고 해서 16기가짜리 두 개 3000클럭을 고르자니 4000클럭이 아쉽고, 아, 이 두 녀석을 합성시키고 싶다. 그런데 뉴에그를 보다가 램을 하나 발견했어요. 32기가 4000클럭인데 140달러? 오, 그래서 샀습니다. 저도 기대하는 녀석이니까 빠르게 박스를 한번 열어보죠. 느껴져요, 양품의 냄새. 일단 박스 디자인을 한번 봐볼게요. 16기가 2개 4000클럭 CL18. 하지만 조금 걸리는 건 AMD 인증? 뭐 인텔 램 호환성은 좋으니까 대부분 다 되겠죠. 개봉하기 전에 사진을 한 장 찍어서 커뮤니티에 올려야지. 잠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댓글을 확인해보면 3466 CL17 인식조차 안 될 거라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동단결을 해서 이런 댓글들을 변기통에 손을 싼다고? 개봉을 해보죠. 열어보면 안에 들어있는 종이, 티포스 스티커, 설명서 앞, 그리고 뒤. 램을 꺼내서 램을 살펴보죠. 램에 붙어있는 스티커에 스펙이 나와있고요. 앞쪽에는 램 로고와 램 이름, 다크 ZA, 다크 자. 양면에 칩이 다 박혀있는 양면 램이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방열판도 잘 붙어있어요. 같은 팀그룹 16기가짜리 램인데 옆면을 보면 다크램의 높이가 더 높고 방열판이 더 두꺼운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팀그룹 다크램, 저의 길고 길었던 램 떠돌이 생활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옆판을 열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마이크론 램을 빼줍니다. 이 녀석이 사용 중이던 마이크론 램. 다크 메모리를 메인보드에 꽂아놓으면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다면 청주의 골드핑거, 과연 부팅을 할 수가 있을지 파워 온! 그렇지! 역시! 아, 뭐 당연히 될 거라 생각해서 별로 뭐 기쁘지도 않네요. 바이오스에 보면 16기가짜리 2개 인식이 잘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청주의 골드핑거. 일단은 기본 상태에서 잘 되는지 보죠. 바이오스 초기화하고 기본 상태에서 부팅해봤고요. 듀얼 채널 2400클럭 인식 잘 되고 간단하게 벤치마크 돌려봤는데 별 이상은 없네요. 타이픈 번호로 메모리 다이를 보면 하이닉스 A다이라고 나오네요. 어, 하이닉스도 이렇게 고수율이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과연 온도 센서는 있을지? 아, 온도 항목에 램이 없는 걸 보면 온도 센서는 없는 제품인 것 같아요. 4000클럭이나 되는 램이면 온도 센서는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과연 4000클럭에 XMP가 들어갈지. F10 누르고 엔터. 제발 4000클럭 부팅 할 수 있어. 타이치. 어? 뭐야? 아니야, 내가 뭔가 잘못한 걸 수도 있어. 다시 한번 초기화하고 XMP 프로파일 하고 F10 누르고 엔터. 아니야, 이게 가끔씩은 램의 순서 두 개를 이렇게 바꿔주면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빼서 2번, 4번에 끼어 있었으니까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혹시 램에 이물질이 묻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램의 슬롯 부분을 잘 닦아서, 먼지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슬롯도 한번 불어주고 XMP 다시 한번 주고 F10 누르고 엔터. 이게 다 커뮤니티 댓글 때문이야. 잊지 않겠다. 그래,
4000클럭이 안 될 수도 있지.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넘어오면서 고장이 안 난 것만 해서 다행이죠. 4000클럭이 안 되더라도 3900만 돼도 F10 누르고 엔터. 그러면 한 단계 내려서 3866? 그렇다면 최후의 심리적 마지노선 3800. 그렇지! 좋아! 아, 3800이라도 됐다. 3800클럭 그대로 부팅해서 벤치마크를 돌려봤는데요. 레이턴시는 45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럭저럭 나쁘진 않은데 아무래도 타이밍이 많이 풀려있다 보니까 3800클럭에 비해서 읽기랑 쓰기 값이 좀 낮네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비록 이 녀석이 4000클럭을 대지가 못했지만 타이밍이 엄청나게 조여질 수도 있거든요. 저는 뭐 욕심이 없으니까 3800클럭에 CL14 정도? 그 정도만 먹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램 타이밍을 잡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완료가 됐어요. 램 전압은 1.4V 줬고요. 벤치마크 도 돌려봤는데요. 램 타이밍을 조인 만큼 레이턴시가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이상한 건 읽기 값은 5만이 넘어가는데 쓰기 값은 4만도 못 넘어요. 너무 언밸런스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교정해 주려면 램 타이밍 쭉 밑에 내려보면 TWRWR SG, TWRWR DG 이 값을 6 그리고 4 요 정도로 조여준 다음에 F10 누르고 엔터. 윈도우 40 부팅해서 벤치마크를 돌려보면 아까 전에는 쓰기 값이 4만을 못 넘었는데 세부 램 타이밍 두 개를 조여주니까 쓰기 값이 5만을 넘고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CPU 오버까지 4.8기가 해서 이렇게 완료가 됐어요. 32기가 메모리다 보니까 TM5 10회차 돌리는데도 2시간이 넘었네요. 최종 세팅으로 아이다 64를 돌려봤는데 아쉽게도 레이턴시가 40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했네요. 4000클럭이 됐으면 40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아, 아쉽다. 4000클럭. 이제까지 여러 가지 뎀을 거쳐와서 최종적으로 16기가 램 2개, 4000클럭에 도전해봤어요. XMP에서 보장하는 4000클럭에 비해서는 조금 모자르긴 하지만 그래도 3800클럭에 CL16이니까 이 정도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제 손으로 뽑은 것 중에서는 뭐 불량이 아닌 게 어디예요. 하지만 왠지 4000클럭이 될 수 있었는데 여러분의 작은 바램들이 모이고 모여서 원기옥이 돼서 그런지 결국은 4000클럭이 되지 못했네요. 루머에 따르면 내년 2월달에 인텔 10세대가 나온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왔으니까 지금은 이 녀석이 4000클럭이 되지 못했어도 10세대 메인보드에 꽂으면 4000클럭이 될지도 모르니까 저는 이 녀석으로 계속 쓸 것 같아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